차량에 넣은 연료가 과연 진짜인지 의심될 때 있으실 텐데요.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차량 연료 무상 분석 서비스 결과 가짜 석유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반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청사업 주차장에 마련된 현장 분석실. 차량에서 직접 연료를 채취해 검사실에 의뢰하면 분석 결과가 5분 내로 나오게 됩니다. 다행히 또 제 차량의 그 결과는 정상으로 나와서 굉장히 행복하고 가짜 석유가 판매되지 않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차량 연료 무상 분석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총 591건을 분석해 가짜 석유를 판 주유소 3곳을 적발했습니다. 제 옆에 있는 건 적발된 업체들이 사용한 계기판입니다. 실제로 주유한 양보다 더 많이 나오게끔 조작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리모컨을 사용해 단속 시에만 정상 석유를 사용하는 교묘한 수법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분석 결과 가짜 석유로 판명될 경우 역추적을 통해 불법 주유소를 적발할 수 있어 적발된 수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차량 연료 무상 분석 서비스 시행 결과 도내 가짜 석유 적발 건수는 2011년 310건에서 지난해엔 172건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앞으로 이천과 안성을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오산과 수원 등지에서 무상 분석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2014년도부터는 그 단속 수 횟수를 좀 더 늘려가지고 지금 현재 미실시하고 있는 지역들을 없애도록. 도는 이번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나날이 교묘해지는 불법 주유소 단속과 가짜 석유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